안녕하세요. 스테고얀입니다. 오늘은 한볼로 뜰 수 있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요 실은 케이크얀이라는 실 또는 데코얀이라는 실로 한볼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 한볼로 가방 하나를 다 뜰 수가 있어요. 요 실로 그레니 스퀘어라는 가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매직링을 만들게요. 매직링 만들어서요. 바늘 넣고 사슬뜨기 5개를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자, 사슬 5개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사슬뜨기 2개, 그 다음 한길긴뜨기 3개. 자, 그 다음 사슬뜨기 2개, 그 다음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 사슬뜨기 2개. 그 다음에요. 한길긴뜨기 2개 뜨도록 할게요. 하나, 둘. 다 뜨셨으면요, 이제 빼뜨기를 할 건데요. 빼뜨기 자리는 세 번째 사슬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까지 하셨으면요, 여기 실 잡아서 숨기도록 할게요. 실 정리하셨으면요, 지금 빼뜨기를 세 번째 사슬에 했고요. 그 다음 빼뜨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그 다음 빼뜨기는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요 구멍 안에 빼뜨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슬 세 개 하셨으면 한길긴뜨기 하나. 자, 그 다음 사슬 두 개. 그 다음 한길긴뜨기 2개 하실 건데요, 여기 안에 할 거예요. 요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2개. 자, 그 다음은요, 여기 한길긴뜨기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할게요. 총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요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인 거예요. 자, 여기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또 아래에 한길긴뜨기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요 구멍이죠? 이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사슬 두 개. 네, 요 구멍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2개 해줬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아랫단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자, 그 다음은 또 여기 구멍이 왔잖아요. 이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2개, 그 다음에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코마다 한글긴뜨기를 한 코씩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한 면에 한길긴뜨기가 총 7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코수가 틀리면은 나중에 뜰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코수는 꼭 확인하시면서 가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빼뜨기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빼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슬, 여기 구멍 있죠? 여기에 빼뜨기를 할게요. 총 빼뜨기를 세 번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또 저희가 여기 구멍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역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밑판을 10단까지 늘리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슬 3개 올려주시고요.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 자, 지금 아래에 한길긴뜨기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여기 밑에 코는 총 7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어야 돼요. 자, 숫자 틀리지 않으시게 꼭 확인하시면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아래에 코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떴고요. 자, 여기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자, 그 다음은요. 코마다 한길긴뜨기죠? 자, 일곱 개. 그 다음 여기 구멍 안에 사슬 아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떴고요. 그 다음은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자, 일곱 개 만드셨으면 여기 구멍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은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네, 지금 3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또 빼뜨기를 3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빼뜨기가 총 3번 해서 여기 구멍까지 와야 되거든요. 보시면 세 번째 사슬에 한 번, 여기 한길긴뜨기 코에 한 번, 그리고 요 구멍에 한 번. 이렇게 총 3번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한길긴뜨기에 빼뜨기.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 빼뜨기. 지금 3단에 여기 밑에 한길긴뜨기가 총 11코가 되었어요. 자, 모든 여기 4면이 모두 11코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4단은요. 똑같이 여기 구멍은 한길긴뜨기 2개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사슬 3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요. 사슬 2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이제 코마다 한길긴뜨기죠? 11코 넣어줄게요.
11코 뜨셨으면 여기 모서리 쪽 왔죠? 여기는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 자, 하시면 사단의 한쪽 면은 한길긴뜨기가 총 15코가 될 거예요. 그렇게 여기 사면 모두 떠볼게요. 사단까지 모두 떴습니다. 지금 모든 면이 15개의 한길긴뜨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번에도 빼뜨기는 총 3번 할 건데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리고 요 구멍에 한 번입니다. 자, 첫 번째 빼뜨기 사슬,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한길긴뜨기에 빼뜨기, 그 다음 여기 구멍 안에 빼뜨기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단 올라갈 건데요. 5단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사슬 3개 올리시고요. 한길긴뜨기 1번, 사슬 2번, 한길긴뜨기 2번. 자, 하시고요. 지금 아래에 총 15개의 한길긴뜨기가 있잖아요. 자,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해주실 거라서 15개의 한길긴뜨기 해주셨으면요, 여기 모서리에서는 한길긴뜨기 2개, 그 다음에 사슬 2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5단은 한 면에 한길긴뜨기가 총 19, 네, 19코가 될 거예요. 자, 모두 사면 모두 똑같이 만들고 다시 올게요. 자, 5단까지 완성했고요. 그 다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빼뜨기 역시 3번 해주실 거예요. 한 번, 여기 한길긴뜨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 한 번. 자, 하셨으면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한길긴뜨기가 총 19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부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줄게요. 자, 19개 해주셨으면 여기 구멍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 지금 6단이잖아요. 여기 6단에 여기 한 면에 한길긴뜨기는 총 23개가 되는 거예요. 23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10단까지 갈 건데요. 10단까지 가시면은 제가 자막으로 코스를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제가 10단까지 떴고요. 지금 저는 한 면에 코스가 총 39코씩이에요. 39. 이렇게. 자, 다 뜨셨으면요. 역시나 빼뜨기는 똑같이 3번 해서 실을 여기 구멍 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한 번, 그 다음 한길긴뜨기에 한 번, 그 다음 여기 구멍에 한 번 했습니다. 다 뜨셨으면 단수링으로 여기 네 면의 가운데 지점을 표시할게요. 지금 39코니까요. 네, 20번째 코에 단수링 꽂아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20번째 코에 단수링. 사면의 가운데 부분에 단수링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이제 옆면을 떠 올라갈 건데요. 어떻게 뜨냐면요, 먼저
사슬을 세 개를 하고요. 요 모서리는 똑같아요. 모서리는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예요. 그래서 자, 한길긴뜨기 하나 하시고요. 사슬 두 개. 그다음에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그리고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각 코마다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단수링이 걸려있는 곳에서 두 코 남겨놓고 한길긴뜨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 줄이기를 할 건데요. 자, 제가 줄이고자 하는 코는 자,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랑 여기. 그러면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실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총 세 개의 실을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보시면 실을 걸어서 코에 들어가서요. 실을 가지고 나와요. 실이 세 개가 되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실을 두 개만 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실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세 개의 코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실을 걸어서 이쪽 코로 다시 들어갈게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실이 지금 4개가 걸려 있는데요. 이 실 4개 중에서 2개만 뺄게요. 자, 2개 뺐습니다. 자, 실이 3개가 걸려 있죠? 그러면 이 실 3개를 한 번에 빼도록 할게요. 실을 걸어서 빼기. 자, 요렇게 해서 실 두 코 줄이기, 한길긴뜨기 두 코 줄이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또 쭉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뜨도록 할게요. 자, 코마다 하나씩 모두 넣었고요. 여기 모서리는 아까와 똑같이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코 하나당 하나씩 또 쭉 뜰게요. 단수링에서부터 두 코 남기고까지 쭉 뜨도록 할게요. 자, 단수링에서 두 코 남기고 떴습니다. 자, 그러면 단수링 걸려있고 하나, 둘 남았죠? 그 다음 또 똑같이 줄이기를 할게요. 자, 먼저 실 걸고 여기 코에 들어가서 실을 뺍니다. 자, 세 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실 빼주고요. 실이 두 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 칸을 건너뛸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코 건너뛰고 자, 여기 코에 실 걸어서 다시 들어가요. 자, 지금 실이 네 개가 걸려있죠? 자, 이 상태에서 실 두 개만 빼고요. 그럼 실이 3개가 걸려있어요. 이 상태에서 실 3개를 한 번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 또 한길긴뜨기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코마다 하나씩 들어갔고요. 여기 구멍에 한길긴뜨기 2개, 그 다음에 사슬 2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2개. 그 다음에 이제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자,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곳에서부터 하나, 두 개 남겨놓고 다 떴고요. 또 줄이기를 할게요. 자, 실 걸어서 들어가고요. 세 개 실 중에서 두 개만 뺍니다. 자, 실 두 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세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실 걸고 들어가서 실 4개가 걸려있으면 여기서 실 2개를 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실 3개를 한꺼번에 뺍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코부터 또 한 코에 하나씩 또 다 떠줄게요. 끝까지 뜨셨으면 모서리에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이제 마지막 면이에요.
잔소리인 걸린 곳에서부터 하나, 둘 남기고 왔습니다. 여기 코스가 2, 4, 6, 8, 10, 2, 4, 6, 8, 9, 19코예요. 여기 지금 19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코. 그 다음에 또 줄이기 할게요. 자, 실 3개에서 2개만 빼고요. 하나, 둘, 세 번, 세 개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들어가서 자, 실이 4개 걸려있으면 2개만 빼고요. 자, 3개 걸려있으면 이 3개를 한 번에 빼줍니다. 그리고 또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되겠죠? 자, 다 떴고요. 여기 단수링은 빼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옆면 한 단을 뜬 건데요. 옆면 한 단을 뜨면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자, 가방 밑판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옆면으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줄이기 코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줄이기 코 제외하고 여기 두 개가 줄이기 코죠? 요거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코예요. 여기도 19코. 줄이기 코 제외하고 19코 제외하고 19코. 그 다음 옆면 한 번 더 할게요. 자, 똑같이 빼뜨기는 세 번 갈 거예요. 첫 번째 빼뜨기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한길긴뜨기에 빼뜨기, 그 다음에 구멍에 빼뜨기 하셨으면 이제 또 사슬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 하시고요. 이번에는 아까 줄이기 했던 곳까지 가도록 할게요. 줄이기 한 코, 여기가 줄이기 한 코죠?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여기가 줄이기 한 코면 역시나 줄이기 한 코 놔두고 그 옆에 코, 두 코 남겨놓고 네, 여기서 멈췄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세 개 코를 건너뛸 거예요. 줄이기를 하면서 건너뛸 거예요. 실 걸고 들어가서 실 잡아당기고요. 자, 3개 걸려있을 때 2개만 빼주고요. 하나, 둘, 셋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들어가서 자, 이 상태에서 실 2개만 빼주고요. 실 3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전부 빼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자, 줄이기 하기 전까지 코스가요. 19코예요. 줄이기 하기 전까지 한길긴뜨기 19개 뜨시고 여기서 줄이기 하시고 또 19개 코 뜨시면 되겠죠? 자, 여기 모서리에서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한길긴뜨기 2개. 자, 한길긴뜨기 방금 2개 한 것까지 합쳐서 총 19코 한길긴뜨기 만들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9코 떴고요. 그 다음에 줄이기 할게요. 실 걸어서 자, 실 두 개만 빼주고요. 실 두 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바늘 집어넣고 실을 4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두 개만 빼주고요. 다시 한번 세 개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에 19코 또 쭉 뜨도록 할게요. 자,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해서 총 19코고요. 자,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모서리에 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요거까지 포함해서 19개 한길긴뜨기 만들게요. 자, 19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코 다 떴고요. 자, 이제 또 줄이기 할게요. 자, 실 두 개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세 개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들어가서 자, 실 4개 걸려있으면요, 두 개만 빼주고요. 실 3개 걸려있으면 실 3개를 한 번에 빼줍니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쭉 뜨시면 돼요. 자,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포함해서 총 19코가 되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코. 그 다음, 사슬 두 개. 모서리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같은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면서 옆면뜨기가 될 건데요. 옆면은 원하시는 높이만큼 뜨시면 되는데, 저는 11단에서 12단 정도 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옆면을 총 11단까지 떴습니다.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가방끈을 만드실 때도 똑같이 빼뜨기를 여기 구멍에 때까지 오세요. 여기 구멍까지 실이 왔어요.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 줄게요. 가방끈은 사슬을 올려서 만들 거예요. 자, 사슬을 네, 사슬은 총 제가 100개의 사슬을 만들었고요. 반대편 사슬을 어디에 연결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뾰족뾰족한 산이 지금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이쪽 말고 여기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연결을 할게요. 짧은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자, 짧은뜨기 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 옆에 코로 짧은뜨기로 떠줄게요. 자, 요렇게 자, 이쪽에 오셨으면 이쪽에서 바로 옆에 코로 하나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로 이쪽 모서리까지 오셨으면요. 이렇게 모양이 되었죠? 자, 이렇게. 자, 여기 모서리까지 오셨으면 여기도 똑같이 사슬을 100개를 만들어 줄게요. 네, 100개 사슬을 다 뜨셨으면요. 이쪽 구멍 쪽으로 와서 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코 전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모서리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 사슬을 제가 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사슬에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사슬에 짧은뜨기를 하실 때는요, 요 V자 모양 중에서 하나만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V자 모양에서 한쪽만 여기도 이 V자 모양에서 여기 한쪽만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쭉 뜨도록 할게요. 사슬에 모두 짧은뜨기 다 하시고요. 그 다음은 똑같이 짧은뜨기 계속 하시면 돼요. 사슬만 떴을 때보다 조금 더 두꺼워졌잖아요. 지금
저는요, 이 손잡이를 두 바퀴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슬에 짧은뜨기를 두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은뜨기는 코마다 하나씩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떴고요. 이번에도 사슬 한쪽 V자 모양 중에서 하나만 V자 모양 중에서 한쪽 반코에만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코에만 짧은뜨기. 반코에만 짧은뜨기 하셔서 쭉 뜨도록 할게요. 사슬 모두 짧은뜨기 하셨으면 짧은뜨기 계속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한 바퀴 더 돌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끝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한 바퀴 더 돌려서 총 사슬에 짧은뜨기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두 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끈에 짧은뜨기 두 번씩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실은 마무리를 하고 실을 숨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방 모두 만들었고요. 오늘도 즐겁게 뜨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